두칸 해뜨니까 또 바로 응징을 해갑니다. 또 서봉수 선수가 이런 젓바둑에서 이제 시합만큼 세게 두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절대 이렇게 약하게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술을 맛보기로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먼 곳까지 나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지금 끊으면요. 네.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네, 이 맛보기로는 잘 봤어요. 수익을 잘 했는데 네, 단수를 지금 치려고 하죠. 여기는 되는 자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네. 단수를 치고 가만히 있는다면 네, 이먼 길을 못갈것 같아요. 되게 약점도 좀 노려보고 싶었는데 이으니까 아무런 수가 없네요. 지금 흑이 대위기네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자리를 이렇게 두었다고 했을 때, 이제 띄어서 살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막으면 한 집이 나지를 않습니다. 뭐 이렇게 두더라도 위에서부터 찌르면, 네, 한 집이 나지를 않죠? 네. 네, 이쪽에서 그 어떡하죠? 착각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백이 그냥 이런 자리를 받아도, 네. 여기는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를 집히게 되면, 여기가 선수가 되면요. 그때는 이렇게 막거나 뛰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봉수 선수가 이거를 어떻게든 잡겠다라고 생각을 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 찝는 거는 선수고요. 이렇게 누워서 좀 응징을 하는 수단은 있겠는데요. 이 수수는 안 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정말 이거는 끝을 보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봉수 구단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을 그냥 받았네요. 봤습니다. 이제는 흙이 살게 된 거죠? 네, 여기를 집어서 네. 먼저 뛰어도 별탈은 없어 보이고요. 한칸 뛰었을 때 찌르면 그때는 흙이 어떻게 받나요? 네, 여기를 한칸 뛰었을 때 백이 찌르면 이렇게 막는 것은 막았을 때좀 네. 패맛이 있습니다. 패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꼬부리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면 깔끔하게 한 집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로 네, 살았습니다. 띄었고요. 한번 물어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네. 김선조 도전자가 좀 수익기가 약점이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산다면 수익기가 약점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수단들이 뭐 생각보다 아주 쉬운 수는 아니거든요. 만약 밀고 다른 데 둔다면 살 수가 없는 건가요? 아, 네, 이수는 어떻죠? 이 수가 약간 위험한데요. 지금 이 맥이 있습니다. 네. 붙이는 수요. 그냥 이렇게 수익기를 했다면 깔끔하게 사는 건데, 지금 네. 서봉수 선수가 결행을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을 좀 두고 해야 되나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좀 심리적인 게, 지금 왜, 옆을 보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바로 결행은 하네요. 네,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결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국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됐는데 물림 요청 없을까요? 아, 이수가
조금 깜빡할 만한 수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이수를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혀 몰랐어요. 붙이는 수가 있는지. 최대한 버티는 수는 이렇게 좀 버티는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거는... 두고 이렇게 나가면 네. 때려야 될 때 이 돌은 없고요. 똑같이 이제 먹여치면 잡히는 거죠. 뭐 백의 귀와 뭐 싸움 해보자 이런 거 없나요? 흑의 노림은 이제 그쪽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선수니까요. 그런데 자체 수익기가 어떨까요? 이렇게 아까처럼 되면 네. 이제 잡으러 갔을 때 여기 있는 것과 이제 이쪽 둘 다 흙에 둘 수가 있으면 좋은데 네. 맛보기가 되는 거죠. 백도 이런 곳을 두면은 바로 안녕이 나오니까요. 조금 흙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최대한 괴롭히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백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를 다 결행을 하고요. 그냥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잘 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형태가 아까처럼 이민진 위원이 보여주신 대로 밀고 네. 방금 실전처럼 늘었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네. 형태인가요? 네, 잘은 안 될 것 같아요. 흙이 뭐 전체 수상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쉬워 보이진 않고요.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는 끊어놓고 네. 글쎄요, 있거나 여기를 젖히거나 해야 되는데 젖힐 때도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젖히면 또 집이 나지 않거든요. 네. 이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이 궁도가 넓고 흙은 궁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수상전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잡힌다면 크기가 꽤 되기는 하는데요. 네. 여기 뒷맛을 좀 잊어버리고 한번 네. 크게 이렇게 좀 모양을 넓혀서 한번 김선조 도전자의 장기인 공격력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 또 싶은데요. 이 잡힌 돌이 몇 집인지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잡힌 개수만 18개네요. 이제 여기는 60집 가량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좌하 귀만요? 네, 이쪽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70이 이제 넘는 형태가 되는데 정말 크네요. 네, 이쪽을 벌려도 형세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백은 어쨌든 이렇게 여기를 다 집을 지어주면은 개가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백은 네. 어차피 어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공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공격해서 두터워지다 보면 그 중앙부동군도 나중에 좀 차단해서 네. 수상전을 가자 이런 것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요? 약간의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쪽을 다 잡히고는 좀 개가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쪽 수상전을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